안녕하세요. 북타입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후폭풍 2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여러분과 헤어진 전 남친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후폭풍을 맞이하고 있는지 제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술 마시고 패인돼서 꽐라돼서 뻗었다 뭐 이런 과감을 전혀 과감없이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내 가지고요. 후폭풍 2탄 여러분의 전 남친 여러분과 헤어진 뒤에 어떠한 후폭풍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타였습니다. 복타. 1번 선택지 선택해주신 여러분의 타로 준비하려고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자, 1번지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고요. 여러분의 전 남친이 여러분들에 인해서 어떤 후폭풍을 겪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운데에 있는 이 균형의 타로에 집중하고 싶고요. 이 전 남친은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러 다녀야 됐었고, 그 다음에 자기 편을 많이 잃은 상태예요.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나는 자기 방어,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떠들고 돌아다녔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끝났다. 여러분과 나는 아예 상관이 없다. 그런 설명을 하러 많이 돌아다녔을 것 같고요. 자, 완성의 타로, 그리고 행운의 타로가 초반에 몰려있네요. 그리고 황제의 타로, 여왕의 타로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과 헤어지고 난 뒤에 바로 환승연애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났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관계가 이렇게 죽음의 타로에 집중하고 싶고요. 잘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관계를 숨기고 거의 어떻게 보면 환승연애 헤어진 뒤에 바로 연애를 시작하는 약간 싸가지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배신자 유형이고요. 네, 바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관계를 숨겼어요.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균형을 자꾸 깨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 옆에 이게 사랑의 타로인데 햇살 보이시죠? 이게 뻗어나가는 햇살이에요. 분명히 만만하지 않고요. 네, 상대를 아프게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도 그만큼 아프게 하고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의 관계를 속였어요. 심지어는 그게 이렇게 죽음의 타로를 불러왔고요. 환승 연애한 그 사람에게도 믿음을 잃으면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에 두루두루 이분은 이제 핑계를 대고 돌아다니셨어요. 나랑 그 여자는 이제 헤어졌고 상관이 없다. 내가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런 핑계를 대고 다니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칼과 저울이 냉정하게 판단을 의미하지만, 이렇게 광대의 타로 옆에 나와줬을 때는 자기의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냉정한 척을 하면서 온갖 것을 다 끌어온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 칼을 마주보고 있는 것은 하지만 이렇게 사자예요. 그런 핑계들이 주변에 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아무리 자신의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해도 이렇게 법전은 들고 있는 여자로 상징되는, 그리고 사자의 입을 벌린 힘의 타로로 상징되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믿지 않고 상황을 캐봐서 이 사람은 자신의 거짓말이 계속 이렇게 드러났어요. 안타까운 게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네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과의 이별을 하고 난 뒤 후폭풍, 신용을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헤어진 거에 대해서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신용을 다 잃었어요. 그게 가장 큰 후폭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용을 잃었다는 거. 자, 별 카드가 있어요. 기회는 왔어요. 어떤 기회냐? 굉장히 사람들이 안쓰럽게 생각하고, 야 이제 됐다, 그쯤 하면 됐다 하고서 이제 새롭게 시작할 기회도 주고요, 새롭게 시작할 찬스도 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주변에서 도와줬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조차 잘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세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텝에 자기가 꼬여서 넘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주변에서는
예. 그래서 너왜 그거밖에 못하니? 너왜 갑자기 왜 그래?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있어요. 예. 아마 이분도 지금 멘붕이실 거예요. 야, 여자랑 헤어진 게 이렇게까지 나의 생활을 다 좌지우지 하느냐. 아마 그런 멘붕에 빠져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거짓말을 시작했다는 거, 거기서부터 스텝이 꼬여버렸으니까 이건 뭐 자신의 잘못이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자, 저는 지금 이제 키워드 타로 세 장의 타로를 가지고 있고요. 이 타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이 죽음의 타로 그리고 네. 예, 이 균형. 예. 그리고 어떤 기회, 도대체 어떤 기회일까? 저 균형을 유지하려고 또 거짓말을 계속 하겠지만 네. 방패로 상징되는 상대방 주변에서는 그거를 전혀 받아들여 하지 않을 거예요. 이분은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과 헤어진 거는 그냥 헤어진 거라고 그냥 딱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그런 계속 그런 핑계를 예, 대고 있어요. 그게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든다고 그런 착각에 빠져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 이렇게 완성에 마주보고 있는 것은 악마고요. 행운과 마주보고 있는 것은 무너지는 탑이에요. 예. 그런 거짓말들이, 자기 핑계들이 예, 이렇게 불행한 일을, 문제거리를 몰고 온다는 걸 빨리 깨닫고 지금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네요. 예. 자, 죽음의 타로가 또 나와 죽음의 타로 옆에 기술과 예, 자신의 매력을 상징하는 마법사의 타로가 나와줬는데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한테 자신이 갖고 있던 점수를 계속 깎아먹어요. 그냥 괜찮아요. 남자나 헤어질 수 있는데 이분은 이상하리만치 자기 정당화를 계속 하고 있네요. 그게 문제를 거리를 불러온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 마지막 한 장의 타로 남았는데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의 타로예요. 예. 예, 노인의 타로 옆에 있는 전차의 타로. 그냥 단순히 힘을 내라.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것보다 조금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변에서는 항상 얘기해요. 아, 결과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있어요. 야, 너왜 그래, 갑자기? 왜너 이런 애 아니었잖아. 자, 이 사람도 답답한 거죠. 예. 전차의 타로. 자기도 정말 막다할수 있을 것 같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상하리만치 예 노인의 타로 힘도 안 나고요 결과도 좋지 않아요. 주변에서 계속 그런 다그침을 받고 있어요. 야 이제 됐어. 너 알았으니까 여자랑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너할건 해야 될거 아니야. 예그할 거마저도 못 하고 있고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원인은 자신이 그런 헤어짐을 정당화하려는 거짓말, 그런 거짓말이 있다는 걸 이분은 모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자, 이분의 후폭풍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 거짓말인 것 같아요, 거짓말. 예. 여러분의 헤어짐을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예, 거짓말을 넣고, 예, 일상생활과, 예, 처음에 일상생활마저 무너뜨린 상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아마 멘붕일 것 같으시네요, 이분은. 왜 이러지? 여자랑 헤어진 게 이렇게나 큰일이었어? 라는 생각에 지금 빠져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었습니다. 북타.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 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폭풍 2탄,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 전남. 자, 2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 다 오픈을 했고요. 예, 전 남친이 겪고 있을 후폭풍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분은 자, 초반에 이런 죽음의 카드, 그리고 무너지는 탑 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매달린 사내까지 있고, 이분이야말로 여러분들을 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을 잊기 위해서 아무나 만났어요. 아무 여자나 그냥 좀 괜찮다 싶어서 그냥 확 잡은 거예요. 자,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이 밑에 있는 이 나머지 14장의 타로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해석을 아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했겠죠. 여러분이 잊을 수 있는. 예. 하지만 죽음과 거꾸로 매달린 사내와 예, 무너지는 탑. 자, 빵빠레 심판. 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사실 뭐 그렇게
보통까지는 아니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예, 사자의 입을 벌려고 있는 여자. 그분이 굉장히 기가 센 여자고, 예, 말도 못하는 약간 이 정도라면은 스토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예, 남자의 어떤 숨을 모가지를 쥐고 틀어지고 흔드는 그런 분이시라고 보면 될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예,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쏟아붓는 그런 약간 히스테릭한 성격의 어떤 여자분이세요. 뭐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그거는 보기 나름이겠죠. 아무튼 이분은 굉장히 힘드세요. 예,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자기 편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냉정하게 그분을 판단 내리기 위해서 지켜볼 뻔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왜냐면 야, 네가 그렇게 헤어져 놓고서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예, 그렇게 가슴 아프게 만들어 놓고서는 너 그리고 여자도 잘 사귀고 있고 네가 막 우는 소리 하면 안 되지 라는 거를 주변의 얘기를 듣고 있을 거예요. 그냥 감정의 타로죠. 예, 여왕의 타로고요. 자, 그분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여자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잘못된 선택을 내리셨을 것 같아요. 자, 그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시고요. 연애에 예, 관계가 발전도 없어요. 그냥 쭉 가면서 괴롭기만 한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노인의 타로. 예. 이 힘을 상징하는 이 타로 옆에 이렇게 황제의 타로가 있어요. 아마 굉장히 초반에는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자신의 의견은 했겠지만 깨갱이에요. 안 통해요. 완전히 기가 꺾였어요. 예. 완전히 여자 잘못 만난 겁니다. 기세고 뭐 하여튼 히스테리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의 타로로 돌아섰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헤어질 수도 없어요. 다 너무 꽉 묶여 있어요. 자, 이 타로. 이 타로가 사랑을 상징하긴 합니다만 예, 이렇게 태양이 떴고 날카롭게 뭔가 뻗어나오고 있죠. 전혀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굉장히 꼬인,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예, 여러분을 잊기 위해서 그냥 보란 듯이 여자 하나 예, 그냥 만나셨는데 정말 히스테릭한 사람한테 걸린 거죠. 예. 주변에 SOS도 보냈어요. 개가 짖고 있죠. 나 좀 살려달라고. 하지만 걸렸어요. 예. 왜 이렇게 아이처럼 행동하느냐. 너는 책임감이 없느냐. 너 달달달 복였을 거고요. 자, 이 카드부터 이제 네 가지 카드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전차의 타로, 그 다음에 냉정을 상징하는 칼의 타로, 그 다음에 완성의 타로, 그 다음에 마법사의 타로예요. 기술이, 예, 능력이 발전된다는 거고요. 그 완성, 그 능력, 완성된 능력으로 인해서, 예, 일이 잘 풀리고 전차, 예, 앞날이 환하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렇게 여자, 칼을 쥔 여자가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이 여자의 컨트롤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남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뭐 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학업적 성취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마저도 이 여자분이 중간에 서서 딱딱 잘라먹고 계세요. 예. 내가 이만큼 챙겨서 네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남자분은 계속해서 악마의 악마, 그 여자가 악마로 보일 거예요. 야, 자신 노력한 거를 자신이 가져간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중간에 여자가 딱딱 껴서 예, 내가 이만큼 너를 서포트 했으니까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예, 노력을 무시해버리니 예, 힘이 계속 빠지는 거죠. 일은 잘 될 거, 일은 잘 될 거고 예, 마법사의 타로 상징되는 막 주변에서 예, 굉장히 칭송도 받겠지만 그리고 완성의 상태 결과도 잘 맺겠지만 예, 모든 결과는 이 여자가 다 중간에서 채가버려요. 예, 그만큼 기가 센 여자예요. 이분이 계속 그 여자가 악마로 보일 수밖에 없고요. 자, 저한테는 역시 세 장의 키워드 카드가 남아있는데요. 자,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완전히 예, 아무나 만났는데 예, 그 아무나가 완전히 미절이었던 거죠. 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여자분 적당히가 없어요. 균형이 없습니다. 예, 적당히가 없는 분이에요. 아주 그냥 바닥까지 가고 싸우면은 아주 그냥 바닥까지 다 보여주고 예, 좋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뭐 간세게 다 빼줄 듯이 뭐 알랑방구 끼는 옆에서 애교 부리고
예, 완전히 사이코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저리. 예. 행운의 타로마저도 그 여자의 편이에요. 예. 이분은 지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이분이 지금 그런 상황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관리받는다고 생각하고 예,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지한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어요. 같이 사이코가 되겠지만 그분도 뭐 이 상황을 즐기신다면 뭐 좋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여왕의 타로가 예 전차의 카드 옆에 나와줬고요. 예, 주도권을 쥔 쪽은 그 여자라는 거를 극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헤어진 뒤에 그런 아픔을 잊기 위해서 아무 여자나 만난다는 것이 완전히 제대로 지뢰를 밟은 거죠. 미저리에 미저리. 예. 끊임없이 그분을 괴롭힐 거고 그분이 이뤄낸 어떤 결과마저도 다 뺏어가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너를 지원을 하고 지지를 했으니 너는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 나한테 잘 해줘야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뭐 혹시 모르겠어요. 이런 여자를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뭐 이분도 만만치 않은 예. 좀 정신병을 앓고 계신 분이겠지만 이런 관계 안에서 뭐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시니까요. 예. 나름 뭐 화이팅 뭐 응원하고 싶습니다. 예. 예, 좋은 사랑 하셨으면 좋겠네요. 예, 미저리를 만난 예전에 전 남친 정말 만나서는 안 된 인연을 만난 거예요. 뭐 그것마저도 이 선택이니까요. 안타깝지만 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딱히 없겠네요. 네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폭타. 자 후폭풍 3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 좀 자 3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 제가 오픈을 했고요. 자. 이 기회의 타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쪽 끝에 악마의 타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이분은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조금 야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조금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분은 좀 병에 걸렸어요. 병에 어떤 병이냐 이제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완전히 예, 막 나가셨어요. 엄청 막 나가셨고 완성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고 자 매력 발산 그 어느 때보다도 문란한 생활을 하셨고 예 자신은 뭐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방패로 상징하는 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산에 무너지는 탑 예 죽음 예 저 세 장의 타로가 같이 나왔다는 것은 몸에 굉장히 큰 안 좋은 게 왔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란히 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과감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좀 나쁜 병에 걸리셨어요. 아주 나쁜 병에 걸리셨고요. 그거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1차 치료는 성공을 하셨지만 네 다시 악마예요. 다시 재발하셨고요. 그게 쉽게 날 수 있는 병은 아니고요. 네. 예, 좀 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세 장의 타로가 나란히 섰다는 거는 제가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어요. 하여튼 나쁜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태양의 타로 일찌감치 치료를 시작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소식을 뭔가 상황 파악이 빨리 하셨어요. 아 이러면 나 안되겠다 이거 뭔가 이상하다 병원에 가셨고 예, 그나마 예 주변에서도 좀 가라가라 아마 등떠미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이 정도에서 멈춰 주신 거예요. 병원 간 거는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되고요. 치료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굉장히 안심하셨을 거고 약을 잘 드셨겠죠. 그리고 치료가 돼서 언제 난 살았다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게 패착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좀 등한시 하셨어요. 다시 재발했습니다. 예, 재발했고 지금 좀 진도 차도가 없어요. 그냥 약 먹고 예, 그런 상태예요. 굉장히 뭐 좌절에 빠지셨겠죠. 아무리 자기가 예 잘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예 그걸 이제 통하지 않고요. 예 아무리 겉으로 이렇게 뭐 없죠? 뭐 없어요. 뭐 예 나쁜 거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예 괜찮지 않아요. 속은 막 문드러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행운의 타로 이 타로에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1차 치료가 끝났다. 뭐 이런 얘기에
너무너무 좋아하셨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의 방심을 낳았고 지금은 이게 만성으로 거의 접어든 단계입니다. 예. 이분은 굉장히 안타깝네요.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굉장히 스크래치를 입었어요. 예. 육체적으로나 네, 뭐 정신적인 건 말할 것도 없겠고요. 뭐 이제 육체적인 것에 굉장히 큰 예, 문제가 발생했다. 예, 병에 걸렸어요. 아주 나쁜 병이고요. 자, 키워드 타로 3개 있는데 와, 제 입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자, 볼까요? 여자. 여자로 인한 병이에요. 예. 매력 발산, 여자 잘못 만났고요. 남들 다 그런데 뭐, 예. 이제 좋다, 나는 솔로다, 좋다, 살았다. 뭐, 실수였어요. 굉장히 큰 패착이었습니다. 자. 사자로 상징하는 예, 타로, 이거는 그 병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들러붙어가지고 아마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예, 완전 제대로 걸렸어요. 노인이 타로, 예. 예, 예를 들면 20대, 30대, 10대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20대, 30대의 그 남자가 노인이 된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큰 병에 걸렸고, 제 입에 담기조차 지금, 예, 어우, 두렵네요. 예, 그게 좀 치료가 됐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다시 재발된 상태고, 이분이 오히려, 아, 좀 괜찮아 싶으니까 방심을 하신 거예요. 방심을 하셔가지고 이 병을 키웠어요. 자, 신체적인 조건이, 신체적인 능력이 20대, 30대일지 모르겠지만, 예, 이미 70대, 80대, 거의 자포자기 포기 상태로까지 가셨어요. 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전 남친이 여러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다시 재회를, 예, 오간다고 만나지 마세요.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분입니다. 예. 아, 좀 짧게 끝내고 싶네요. 아, 이 세 개의 타로가 나란히 내려섰다는 거, 예. 나쁜 병에 걸리셨다. 그리고 좀 치료를 하셨지만, 예, 좀 방심해서 이제 완전 만성으로 접어든 거예요. 육체적인 기능은 거의 70%, 80% 이상 상실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예, 그 이유는 좀 문란한 만남. 예. 뭐 남들 다 그러는데 뭐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예, 쉽지. 굉장히 잘못된 만남 하셨고요. 예. 병균이 사자예요. 사자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굉장히 끈질기게 따라붙을 겁니다. 예. 만약에 이분과 재회나 이런 게 오고 가시고 있다면 일단 지금은 아니에요. 치료 다 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어도 그분이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를 한번 확실하게 체크하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너무 막 던진 것 같은데 저는 어디까지나 타로에 나온 예,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예, 저도 좀 도망갈 구석 만들어야죠. 딱히 도망갈 구석이 없네요.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그냥 나쁜 병에 걸렸어요. 예. 치료 잘 받으시기 복타도 응원하겠습니다. 복타. 이번에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 준비해보려고 하고요. 예, 후퍼풍. 4번 선택지 선택하신 여러분의 타로 제가 오픈했고요. 자, 가운데 이 죽음으로 상징되는 타로가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타로가 될 임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자, 이게 가운데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이분은 여러분과 헤어진 게 주원 글씨처럼 굉장히 크게 남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했던 거 뭐 즐거웠던 거 뭐 그런 추억들에서 이상하려면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지금 조금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어느 정도 극복은 하신 상태 같겠지만 사실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이름표가 이분 옆에는 따라다녀요. 그로 인해서 행운과 자신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분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이상하리만치 대인관계 문제가 발생했어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계속 여러분과 엮여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마 여러분의 SNS를 계속 염탐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상태를 계속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예, 이분이야말로 여러분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에요. 네. 어떤 후폭풍을 맞고 있느냐, 예, 여러분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예, 그런, 뭐, 찜찜한 상태,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상태, 그리고, 그런 거 있죠. 헤어졌는데, 이상하다. 왜 계속 생각이 나지? 예. 막 그런 거. 예.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마 그렇게,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자, 이런 행운, 스타. 예, 행운과 기회를 상징하는 타로가 나와줬지만, 그마저도 이렇게 악마의 타로가, 예, 마주보고 있어요. 그 사이에는 이렇게 칼로 상징되는 냉정하고 결단을 내리는 타로가 있어요. 이분은, 예, 그야말로 여러분과의 관계에 굉장히 익숙함에 젖어 있어요. 그 익숙함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신 거예요. 아무리 기회가 오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예, 발전할 수 있는 뭐 일적으로나 사회생활적으로나 그런 찬스가 와도 이상하게 마음이 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과 같이 있었던 그런 어떤 익숙함, 편안함, 그런 상태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뭐 관계는 전남친이 돼서 깨졌지만 이상하리만큼 젖어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의욕도 없고요. 노인의 타로, 예,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이분은, 예, 이별을 해서는 안 될 분이시고요. 아마 그거를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그 익숙함에 젖어 있었다는 걸, 그 익숙함이 소중했다는 걸 아마 이분은 몰랐을 거예요. 예. 예, 마법사로 상징되는 자신의 능력이 올라감에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새로운 소식, 예, 이 사람한테 한번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예,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저는 이렇게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어요. 요 나머지 타로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완성의 타로, 예, 악마의 타로. 자, 여기, 예, 부서스의 타로. 자, 이 핵심의 타로 아까 말씀드렸죠. 악마의 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심판, 항상 심판 받고 있고요. 그게 뭐냐면 항상 자기가 스트레스를 갖고 있어요. 뭐든지, 예, 그로 인해서 심판을 내리고 있어요. 아마 이런 거 있죠. 어딜 가서 뭘 먹어도, 이거 계란, 그 여자친구와 같이 먹었던 건데, 여기, 예? 여기 거기 그 친구랑 같이 왔었던 텐데, 그냥 이런 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하죠? 할 필요가 없는데 그만큼 익숙함에 젖어 있는 거예요. 참 이분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네요. 계속 그렇게 자기 자신을 옥죄고 있어요. 아마 이분도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내가 그런 익숙함에 이런 젖어 있었다는 거, 편안함에 빠져 있었다는 거. 자, 이렇게 완성의 타로. 헤어지고 나서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아마 그분은 예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 일 없는 게 아니죠. 네, 여기 또 구설수의 타로가 있어요. 행운과 기회 타로 옆에, 예, 이렇게 칼, 냉정함 상징되는 칼이 있고요. 예. 그게 기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악마로 상징되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을 불러일으킬 거고요. 그게 구설수, 두루두루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거예요. 예. 이분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맞은 후폭풍이 그야말로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 예. 관계는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아마 그런 편안함, 그런 익숙함에서, 예, 악마의 타로로 상징되는, 예, 죽음의 타로로 상징되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도, 여기 그 친구랑 같이 왔던데, 이거 그 친구랑 같이 먹었을 텐데, 쓸데없이 그런 생각,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런 생각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잘 풀리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하고 싶고 여러분은 계속 떠올릴 거예요. 뭐 여러분의 SNS를 염탐할 각 100%고요. 예. 그야말로 이 광대의 타로, 뭔가 엉뚱한 행동까지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뭐 술을 진탕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여행을 떠나본다든지 엉뚱한 행동을 하셨을 건데 그게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남자 어떡하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황제의 타로 있어요. 한동안은 아마 그럴 거고요. 예. 자신도 아마 깜짝 놀랐겠죠. 완성의 타로.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이분은. 자,
여기 이렇게 황제, 방패, 방패의 여왕으로 상징되는, 예. 아마 한동안은 예, 계속 이런 상태가 쭉 이어질 거예요. 예. 좀 안타깝네요. 이분은 썸, 이별 자체가 낯선 분이시고요. 아마 굉장히 예, 놀라움에 빠져 있을 거예요. 예,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나? 아마 그래서 스스로도 아마 놀라는 상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요럴 때 여러분이 SNS를 통해서 떡밥 한번 던져보시면 덥석 물지 않을까 싶네요. 예. 굳이 여러분께서 제외를 조금 바라신다면 예, 어차피 훔쳐보고 있으니까요. 떡밥 한번 예,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한번 던져보시면 덥석 물고 여러분 앞에 달려오지 않을까 싶네요. 예. 자, 후폭풍 2탄이었고요. 예, 여러분과 헤어지고 나서 그 사람이 겪은 예, 후폭풍 4번이었습니다. 폭탄.